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57번째 이야기 11조 다음으로 거룩한 돈이라는 제목입니다. 몇 해 전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청되었던 충청 앞에 박철수 목사님이 강의 도중에 한 발언이 두고두고 저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목사로 그리고 자원봉사가로 복지 목회를 실천해온 박 목사님은 가마력 목회의 가능성과 보람을 보여준 멋진 분이시지요. 11조 다음으로 거룩한 돈이 세금이잖아요. 그는 강의 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조와 세금의 등수를 매겼다기보다는 그만큼 세금을 소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 또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빗나간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그분의 생각은 숭고하고 거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지켜본 공무원들과 주변 복지 전문가들이 그분에게 열광을 했던 것이지요. 나라 돈, 공적 자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대충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복지 사업이나 공적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돈이 아닌 돈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을 때 느꼈던 두려운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7절 28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적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불한 대금이 자신들의 주머니에 도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돈이 생겼는데 뭘 그렇게 놀라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혼이 나서 떨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땡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라고 한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돈이 아닌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혼이 나서 떨어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종종 복지사업을 연계해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나라 세금으로 교회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까 기대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런 사업은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라 돈을 나누고 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회계 분리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후일의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이며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정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꺼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진 요구를 재무에게 요청하면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정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온통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는 사람이 어쩌면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재림교인 사업가 한 사람이 한 번은 세무서에서 갑자기 조사가 나왔더랍니다. 한참 샅샅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잠시 들어오라 해서 뭐가 잘못되었나 해서 갔더니 귀하처럼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감사장을 주더랍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재림성도들이어야 합니다. 남의 돈, 나라 돈은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사용한 돈을 세매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11조 다음으로 거룩한 돈 세금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절세는 오케이, 그러나 탈세는 노,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돈, 나라 돈을 잘 구별할 줄 알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정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소한 부정에서라도 멀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타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양심의 추가 나침판의 바늘처럼 남북을 정확하게 가릴 줄 아는 그런 인물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